오늘도 백세교실 백급 힐링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볍게 몸풀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가볍게 흔들고 진도 가볍게 주먹 치시고 아랫배 단전도 치겠습니다. 후 편안하게 자 이제 아랫배 단전 치는 것이 조금 익숙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진동을 하면서 아랫배를 치는 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처음부터 익숙해지진 않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바로 마시고 자, 고개 앞으로 툭 떨어뜨리시고 두 손깍지에서 머리 뒤통수에 대고 가볍게 눌러주십니다. 지그시 턱을 목 쪽으로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네, 바로 마시고 자 이제 엄지손가락 들어 턱에다 놓고요 고개 뒤로 젖힙니다. 바로 오른손 들어서 왼쪽 귀 위쪽 반대손 왼손을 쭉 뻗으시고 고개를 네 오른쪽으로 목과 어깨의 느낌에 집중 바로 하시고 반대 왼손으로 오른쪽 귀 옆에 왼손을 쭉 뻗고 왼쪽으로 머리를 넘깁니다. 목과 어깨의 느낌에 집중 바로 천천히 내려 오시고 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후 정면 왼쪽으로 네 정면 손깍지 하시고 천천히 숨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들이마시면서 손 위로 쭉 올립니다. 자 으르드른들 위로 쭉 팔 뻗으시고 고개 앞으로 팔은 뒤로 고개는 앞으로 팔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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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십니다. 손깍지 천천히 풀어서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팔은 뒤쪽으로 조금 더 보내시면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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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면서 손이 찌릿찌릿해집니다. 다시 숨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들이마시면서 팔 위로 쭉 올리시고 고개 앞으로 팔은 뒤로 이 상태에서 옆구리 숙이기 바로 반대로 네 바로 하시고 자 그대로 상체를 이제 앞으로 좀 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숙이십니다. 몸이 약간 기역자가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두 손이 내 이마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마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로 팔 아래로 툭 떨구시고요. 이때 억지로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만큼 되시면 이만큼만 하세요. 되시는 분은 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발 옆으로 가져가시고 정면 왼발 옆으로 팔을 허리를 돌려서 팔을 가져가시고 바로 손깍지 풀고 고개도 툭 떨구시고 후 편안하게 무릎을 살짝 먼저 접고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천천히 저 제일 아래에 있는 척추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톡톡톡톡 세워져서 바로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바로 하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툴툴툴 진동을 주면요 이 척추뼈들이 알아서 자기 자리를 막 찾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내 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을 옆에다 콕 찍고 두 손을 앞으로 쫙 밀어줍니다. 아래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다리 뒤쪽이 쫙 당기거든요. 쭉 팔을 밀어주세요. 후 풀고 반대 왼발 콕 뒤꿈치로 찍고 팔 앞으로 쫙 밀어주세요. 그럼 다리 뒤쪽으로 방광 경락이 자극이 됩니다. 이쪽 다리 뒤쪽으로 자극되는 거 느껴주셔야 돼요. 네, 바로 하시고 한 번 더. 오른발 뒤꿈치로. 등도 쫙 펴.
반대발 갑니다. 쭉 펴주세요. 바로. 자, 이제 발은 똑같이. 팔 높이를 이마 높이. 이마 높이로 쭉 뻗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반대. 이마 높이로. 다리 뒤쪽 당기는 거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쭉 다리 뒤쪽 방광 경화가 좋아져라.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방광 경화가 쭉 풀려서 어이구 시원합니다. 어이타.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깨 툴툴툴. 후. 네, 좋습니다. 자, 또 도구를 가지고 배꼽 빌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배꼽 빌딩을. 배꼽을 힐링을 해줄게. 펌핑합니다. 펌핑. 후. 서서 하실 때는 참 편해요. 그죠? 도구에 손만 딱 대고 있으면 반동을 주기 때문에 반동에서 그냥 배꼽이 알아서 퐁퐁퐁 펌핑이 됩니다. 아주 좋다. 고마워. 네, 이렇게 이럴 때 또 고마워 할 수 있겠죠. 서서 했더니 내 무릎이 내 고관절에 이렇게 배꼽 힐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아래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배꼽 힐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펌핑 하시면 돼요. 펌핑. 자, 아래쪽은 우리 소장과 생식기, 방광, 부기, 자극이 많이 됩니다. 고관절과도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배꼽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심장과 가깝습니다. 심장을 자극하게 됩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어떤 그 노폐물들을 다 걸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독은 또 간이 해독해주고요. 또 노폐물들은 림프나 이렇게 심장 이런 것들을 이제 빼주는데 얘네들을 아주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쓰레기 치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쌓이면 살고 싶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제때제때 잘 치워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심장의 기능이 좋아야겠죠. 자, 이렇게 오른쪽 발뒤뼈 바로 아래 안쪽에 있죠. 간. 간도 독소를 해독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영양제 많이 드시잖아요. 영양제 드시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간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좀 드시다가 한 6개월 정도 드셨으면 몇 달간은 좀 쉬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영양제라고 무조건 많이 먹는 걔네가 왜냐면 영양을 이렇게 농축해서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에는 독이 있는데 이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해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간에 부담을 많이 줘요. 영양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유산균 하나만 딱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자 알아서 필요한 것은 드시되 조절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약사말, 의사말 다 믿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워낙에 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이나 또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회사들의 로비에서 또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보고들도요, 어떤 큰 그런 의학 관련한 보고들도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적들도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 관리는 정말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하시고. 후. 자, 내 배. 윗배, 아랫배, 윗구울 주변으로 지금 방금 펌핑을 한 내 배 느낌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손으로 내 배를 쓸어주실 때 이쪽으로 쓸어야겠죠? 저는 제가 이쪽이니까 자고 보시는 쪽은 이쪽이 시계 방향입니다. 배를 싹싹 쓸어주세요.
쓰러지는 것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예전에 어릴 때 할머니가 쓰러진 것도 기분 좋았지만 내가 내 배 쓰러져도 좋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리 쭉 앞으로 뻗어서 툴툴툴툴 올렸다가 바닥에 툭툭툭 다시 툭툭툭툭. 자, 바닥 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많이 사시는데 아랫집에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적절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후. 반대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꾹 누르고 배꼽 주변하고 있어요. 지금 배꼽 라인, 배꼽 라인이죠. 신자. 신자는 바로 여기 그 갈비뼈 아래 뼈가 없는 부분이죠. 쏙 들어간 부분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 꾹 누르고 펌핑. 살짝 옆으로 가서 꾹 누르고 움직여서 꾹 누르고 펌핑.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배를 쓸어 줄게요. 동작을 하고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하시고. 자, 이렇게 하면 내 몸의 감각이 살아납니다. 내가 어떨 때 이런 상태고 또 어떤 때 저런 상태인지를 내가 계속 내 몸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 몸의 감각을 깨우게 됩니다. 계속 집중하는 습관,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 눕겠습니다. 도구를 가지고 배꼽 옆에 신장 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할 때와 또 좀 다른 느낌입니다. 나는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래쪽이 나는 좀 답답해서 여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그쪽에 하셔도 좋습니다. 배꼽 옆으로 꾹 누르시고 내쉬는 손과 함께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옆으로 가서 그죠? 바로 옆으로 옆구리 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후. 후. 내쉬면서 누르고 누르는 게 힘드신 분은 펌핑 하셔도 됩니다. 누르고 반대쪽으로 가서 누르고 내 손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쪽은 조금만 누르니까 좀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편안하게 더 잘 됩니다. 내쉴 때 누르고 내쉴 때 누르고
곳이 있으면 그곳을 조금 더 집중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지그시 내쉬는 숨과 함께 후. 네, 좋습니다. 그대로 다리에다가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다리를 잡고 손도 편안하게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한 상태로 눕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숨과 함께 몸의 감동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저와 함께 같이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후 내쉬고 다시 가슴을 부풀려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후 내쉬고 그러면 손끝,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다시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내쉬고 가슴 손끝 가슴 손끝 이번엔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단전 아래로 단전으로 내쉽니다. 마시고 단전으로 내쉬고 숨을 마시고 아랫배 단전으로 숨을 내쉽니다. 꼭 어디가 숨을 내쉬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숨이 들어왔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상상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가슴을 숨을 마시고 단전으로 내쉬고 가슴으로 숨 들이마시고 단전으로 내쉬고 자 이번엔 단전으로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내쉽니다. 단전으로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내쉬고 아랫배로 숨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내쉬고 마시고 발끝으로 내쉬고 마시고 발끝으로 내쉬고 들이마시고 발끝으로 내쉽니다. 내 몸에 맞는 호흡으로 자연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역시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대로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넘기십니다. 후내쉬고 자리에서 등을 바닥에 쿵쿵쿵쿵 고개도 좌우로 도리도리 네 좋습니다. 그대로 다리 하나 들고 천천히 몸을 돌려서 자리에 앉겠습니다.